바꿀라고 이직했겠어요.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그 아까 내가 누님 얘기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야. 몇 년 적자 보면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낮게 놓고 하면 되지 않지? 어르신 제가 저 별거 아니지만 저도 뭘 좀 사왔어요. 네. 아이고. 우리 아우님이 또 여러 라디오 사왔지만 네, 저도 오! 내가 찍어야겠다. 내가 찍어야겠다. 잠깐만 내가 찍어야겠다. 추울 때는 뭐 쓰고 계시는 게 최고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낮게 하려잖아. 아, 한 달 산 못 되겠네. 아이, 저는 일 쓰시니까 80도 안 돼 보여요, 어르신. 네. 그 다음에, 어? 이거 사왔어, 이거. 우와, 따뜻한 장갑. 옷이라고. 우와. 시골 플랫폼님 뒤에만 약속합니다. 창피서로 쓰겠다. 아까 아버지 제가 제 모자 씌워드렸었거든. 멋있네, 어르신. 멋있네. 사람은 정으로 살아야 돼, 정으로. 두 분 유명하신 분이 또, 네? 저, 제 영상에서 나오네. 뜨시죠? 우와, 아버지 좋다. 모자 멋지다. 이래 저래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그럼. 그 좋은 일이에요. 가슴 따뜻하고. 시컷 쓰고 또 버리시고. 이거 그래도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어우, 좋은데요. 저, 어. 우리 저 누님, 중대장 누님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마르, 이마르에서 이마르. 이야, 우와, 이마르. 스키장갑 같아. 어. 아니, 안에 털이 들어있어서. 어, 굉장히 따시. 가위 어떻게 들어? 아, 얼굴에 어르신하고 어울리네. 어머, 딱 올려, 뭐가 어르신. 제 거 씌워드렸더니 조금.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거시기하더라고. 나중에. 어르신 딸하고 딱 맞아. 딱 맞아. 가위가 어디로 또... 갔나요? 야, 오늘 어르신 땡 잡았다. 땡 잡았다. 네. 여러분, 저 우리 시골 플랫폼 구독자가 2만이 넘었거든요. 아, 저는 또. 아니, 추울 때. 요 참고 계세요. 이거 들으시면서. 오늘은 어떤 놈이 놀러 안 오나? 에헤, 라디오. 오늘은 이쁜 여자가 누가 놀러 안 오나? 이것들이 오지도 않고. 오늘 당장 월드컵 봐야 돼. 12시에 월드컵 보셔야 돼. 어르신하고 뭐 월드컵하고 관련있나? 왜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렇죠. 따뜻하죠? 월드컵 들었죠. 어, 그래요. 이제 라디오 듣고 라디오 참 좋네. 재난 라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기 안테나도 멋있고 전쟁이 나도 뭐 어디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 구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그 우리 저 이거는 시골 플랫폼 아우님 아이디어인지 누님 아우님 몰라 약도 여러분 건전지도 이렇게요. 네. 건전지 여유 있게 사왔어요. 멋진 분들이 많네. 세상이 살만해. 우리끼리 자축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저 이렇게까지 챙겨 오겠습니까? 네? 챙겨 온 김에 제가 저 가로등이 저기 저 건전지가 이거 좀 쓸게요. 있더라고요. 네? 아 여기 쓰세요. 네. 고기 고약이 들어가요? 아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게. 아 그거 잘 됐네요. 아 우리 시골 플랫폼님 다 오셨으니까 이걸로 한번 저 저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저 이게 다 떨어지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답니다. 이게 제가 힙홈님이 이걸 탁 챙겨 왔네요. 아 이걸. 자, 이렇게 가가지고. 어르신 털이 탁 나오시네. 따뜻해 보이네, 보기에도. 근데 겨울이라 저쪽에 가면 춥대요. 이쪽이 혹시 따뜻해? 그렇지, 햇빛이. 바람이. 연 내가 볼 땐 좀 있으면 햇빛이 넘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아이고, 뭐 맛있는 냄새가 또 난다, 이거. 꺼리비. 2차. 2차, 이제. 몸보신 2차. 우리 어르신이 근데 앞에 이 여인 보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응? 몸보신 2차. 젊은 여인 내가 와서 가리비. 어르신, 아버님 이러시니까. 몸보신 2차. 아이고. 자, 요게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설치해드린 그 태양열 그 가로등인데요. 어르신께서는 나름대로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아내가 일단 끄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맞나?
이걸 뭐라고 멘트하면 좋겠나요? 이거 뭐 시계만 태양열 가로등. 쇼트로. 태양열 가로등. 태양열 가로등.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요 안에 약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 약이 무슨 작용을 하는데 그 약이 다 되면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자, 한대씩 어떻게 보는가? 뿌리고 있어요. 굴빛이 버려지는 이게 태양열 가로등을 약을 바라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아, 있다. 아, 이거 아니네. 아, 알겠습니다. 에이, 이게 총재는 그거야. 네, 총재님이에요. 그거는. 따로. 그, 아, 이거 안 맞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니까. 아, 아쉽습니다. 아, 알카라인 거는. 아,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네. 알카라인 거는 이제. 내가 빼가지고 가가지고. 큰 겁니다, 총재님. 약간, 알카라인보다 조금 큰 거. 이게 몇 볼트나. 이게 조금 큰 거네요. 충전식, 충전 전지인데, 이거는. 아, 요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가져가서 이거 팔아. 이거 그 가면 맞아, 팔아. 여기 비싸요. 응. 그 알카라인보다 조금 더 비싸요. 아, 충전용이야 그거는. 응. 충전전지. 이것도 우리 집에 있을 건데. 응. 우리가 주면 되겠다. 그냥 우리 이 충전전지다 있나? 가게? 근데 다 건져놓잖아. 세상 어르신이요. 시계 있잖아요. 줄을 어디 다니시다가 뭐 이게 심하게 움직여가지고 줄을 끊어졌는데 세상에 어제 전화했는데 얘기도 안 하셔가지고 오는 길에 집에서 가게에서 갖고 가면 돼. 교체하면 됐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안에 들다보니까 시계 깍을 안에 집어넣어놨더라고 안 차고. 그런데 내가 혹시 몰라서 궁금해서 어르신 시계는 안 차세요? 했더니 시계가 고장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니까 어저께 통화해서 얘기했으면 오늘 갖고 왔잖아. 그럼 그렇지, 들고 왔잖아. 그렇지. 아이고, 그 얘기를 안 하셔. 아니, 다음에 눈 오면, 눈 왔을 때 그림 좋을 때, 네, 눈 올 때 와요. 한번 그때 저, 뜨끈하게 저 찌개거리 좀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자고. 아니면 눈 왔다. 요건 내가 가져가서 사와야 돼. 이거, 저, 가만, PC마트나 인데 가만. 응, 있어. 아이고. 그래서 나무를 저 끌고 갈 수는 없나? 나무를 또 끌고 오고 싶은데. 그래, 올라가자. 에이, 그림 너무 좋다. 그림 좋아. 요건 먹고. 예. 나무. 어르신, 오늘은 그냥 나무 많이 못 타고 예. 가서 한 두 개만 끌고 내려올게요. 예, 벌써 해가 지는데 뭐. 그럼. 얼른 오셔. 빨리 해가지니까. 근데 이거 제일 전에. 예. 그러면 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이렇게 해. 지금 여름. 이건 제일. 이거 좀 붙고 붙게. 이 비싼 가리비를 여러분 어르신 드리려고 이게 태백에서 응? 자, 우리는 점심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네, 오라버니 많이 주고 드십시오. 오라버니 할만하네. 할만해. 오라버니 드십시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해 볼래요. 자, 골라 드십시오. 자, 남째 고추장. 우리 어르신이 피차기를 좀 해야 멋있는데. 초고추자. 이거 뭐 불 딱 맞습니다. 자, 초고추. 한마디로 튀긴다, 튀겨. 자, 추워지지. 금방 추워져, 진짜로.
아, 해만 떨어지면은. 너무 익으면 또 질겨서. 너무 좋겠네. 와. 끝내주죠. 이거 익은 상태인가? 다 익은 포스예요. 이야. 끝내주죠, 네. 익은 포스래. 자, 어르신은 참 태백에도 응? 태백에서 이쁜 여자분이 이거 해드리겠다고 이거지. 저 쓰레기 아니 낙엽을 밀며 밟으며 응? 야, 자기 덕 봤다고 막 아까부터 그러던데. 공급은 제가 했습니다. 힘들게 구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인터넷에. 이게 이름이 뭔가 하면요. 대왕 창가리비. 와. 최고 큰 창가리비. 대왕, 그것도 네, 대왕이 네, 들어가네. 예, 네, 시장에서. 자, 이거 먹으면 되는 거? 구하기, 예. 구하기 힘든 진짜 대왕 창가리비라고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크, 이것도 맛있네. 끝내주죠. 동침이 잘 됐죠? 아이고. 한별사다 교수님이 먼저 맛을, 오늘 점심에 못 드셔가지고 한번 맛을 딱. 소감 좀. 한번 먹고. 아유, 소금 필요 없죠, 이거는. 야, 통으로 맛이야?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드신다. 어때요? 응? 오케이. 아버지 조금 내가 잘라서 드릴게요. 어르신은 좀 잘라드려요. 너무 커서. 별미로 오세요, 별미로 오세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취급 안 합니다. 아, 돈 잘 받아봐. 네, 돈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뒤로 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로 딸이 저런 대로 딸이. 근데 유튜브는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큽니다. 네, 그렇지, 그래. 그렇지. 저도 그랬어요. 초기 한 2, 3년 그냥 대투자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통장이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저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야. 놀미 안함이 하더라도 힘들어. 그만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어르신. 그 산골에 개고생에 돌아다니는데 포기라니요. 아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다가 하고 싶을 때 하다가 이러면 되지. 조금 드려. 아, 도대체 도깨비 먹방이 돼버렸네. 도깨비 먹방이 돼버렸어. 최고 유명하신 분 먹방이 됐다. 오늘 영상 대박 날 것 같아. 최고 유명한 그 한별사 도깨비님 먹방에. 아이고 참. 그 불빛이 모르신 먹방. 이거 이보다 더 좋은 먹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리보시오. 기가 막히죠. 아, 아주 천천히 있네. 자세를 잡고. 자, 대왕 창가리입니다. 이름이. 아이고, 대왕이고 소왕이고. 엄청 진짜 맛있네. 엄청나게. 엄청나죠, 뭐 살이. 소고기 좀. 질기지 않을 때 얼른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거. 아유, 너무 잘 오셨다. 딱 맞춰갖고. 우리 형? 아까. 냠냠냠냠. 우리 형님이 먹방하면요, 조회수 엄청 잘 나와. 유명한 사람이다. 워낙 맛있게 잘 드시니까요. 아버지 딱딱 잘라갖고. 아, 먹방의 대가. 찌양 절에 가랍니다. 어, 맛이 희한하대, 희한하대, 아버지가. 자, 우리 어르신. 정말. 아버지가 맛이 희한하대. 내가 어쩐지 올 오고 싶더라, 이게. 먹방 오고 싶더라. 제대로. 이거 봐라. 이렇게 있으시잖아. 택시 아다리처럼 오늘 장거리 아다리 걸렸어. 아버지가 맛이 희한하던다, 야. 아. 힘들게 인터넷을 여기저기 바라보고요. 국산 홍가리비 이런 건 게임도 안 되고, 이게 정말 내가, 귀한 가리. 여러분, 이 굴빛이 캐캐 산골까지 와가지고 그걸 먹을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사람은. 대왕 가리비. 고기 많아요. 자리, 포지션을 잘 잡으면 이런 또 복이 있다니까. 복이 있어야 돼, 진짜. 냠냠냠. 아버지가 희한하대. 맛있다. 저도 한 번도 안 먹었다니까요. 막내 하나 평생 저도 한 번도 안 먹었다니까요. 홍가리비 그런 거 말고 국산. 이거 식거든 안에. 정말 하얀색 진짜 완전 오리지널 가리비. 식은 다음에 이거 먹고 우리 힘내서 남은 하나씩 큰 거 끌고 오자. 형님이 더 많이 드시고 난 힘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더 많이 드시고 아, 가벼운 거 줄 테니까 네. 우리 누님한테 찍어달라 그래. 자연의 국물이야. 이야 가리비 통통하니까 사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조개지. 자, 그렇지. 가리비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술 안 주고 뭐. 여러분 이거 먹고 잘 먹었으니까 올라간 나무 벌써 해가 져요. 그래도 나무 한 개씩이라도 길쭉한 거 끌고 와서 한 짐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 우리 시범님 찌개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아주 빵 해가지고 찌개를 지워 제가 딱 재워주라 그러죠. 네? 대문 앞에다가 허리 아파 지금.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체력이 안 넘치고 제일 약한 데도 또 찌르시네. 아, 약하면 약한 대로 어르신의 그 어떤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지게에다 얹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저 우리 포항에 네. 방 모시 때문에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장가리 이거 없는데 포항이 안 나옵니다. 나겠죠? 포항이, 아니요 포항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예, 수입입니다. 수입이요? 예. 포항이 없는 겁니다. 막내 이거 시킨 거 우리 있어요. 우리 저 시폼 시골 플랫폼 예. 1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폼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옆에 저 누님이 이뻐서 그래요 여러분.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아유 아까워라. 조금 더 드릴까요? 오메 끝내세요. 대박. 짠. 야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카메라 다 됐다. 이거 왜 안 되냐. 안 찍히냐. 카메라 마탱이 갔다. 야 씨. 카메라 마탱이 갔으니까 정말 애플이로서야. 아, 미치겠다. 이 화면이 왜 이러냐. 다 됐어? 아 때려 때려. 이거 마탱이 간다. 주인장 하나 먹어야지. 뜨겁나? 어르신. 밧줄 좀 주세요. 바. 예, 예, 예. 하나씩 끌고 내려오게. 휴대폰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있나? 이제 시간이 예, 2시 반이다. 예, 3시면 딱 내려가야 되는데. 밤에 어두워져서 망했다. 최고 하이라이트고 도깨비 운동. 잘 찍어. 됐어? 하나 볼태기 먹어야지 맛이. 먹다 이거 하나 더 줄 뻔해. 아니야, 없어요. 여기 있잖아. 어, 진짜 이렇게 큰 가리비 처음 먹. 대왕 가리비. 대왕 참가리. 참. 대왕 참가리비. 요거 먹고 제가 가리비 값을 할게요. 좀 시간은 늦었지만은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그 겨울 추위를 담은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다면은 요전에도 저희들이 와서 그 한 10짐 해드렸거든요. 오늘도 한 2짐. 이라도 그럼 저도 인사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시골 플랫폼입니다. 아이고 어디 형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나봐요. 어디 가나 만나게 되네. 진짜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아이고. 야. 내가 오면서 전화했더니 안 받길래 혹시나 삐져가지고 안 받나 그랬더니 바빠 지금 영상 촬영하기 바쁘냐고 입구에 제대로 딱 있어가지고 장어구이 먹는 거 있죠.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장어구이 먹인다고 못 받았죠. 한참 장어구이 막 이제 너무 맛있어. 그래. 이것도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아주. 장어구이 너무 맛있다. 야. 자 이제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나무하러 갈게요. 다 먹었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정리 제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네. 너무 기분 좋아요. 아 배리가 이거 왜 빨리 까나?